혜민이 통문장 쓰기 시험은 지난 시간에 쌤이 채점했고 잘한 거 확인했습니다. 말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Last week team won.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묻고 답하기. 한글로 먼저 말. 바로 영어로 해봅니다. 아이, 뭔가. When... 자, 그럼 한글 먼저 하겠습니다.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이겼니? 그랬더니 가장 냄새 나는 신발 경연 대회를 이겼다, 우승했다. 이런 거? 아니, 이거 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러면 그것을 우승했네요? 그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팀이 그걸 우승해버렸어. 그것이란 말. 그... 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죠. 이거 다 동영상에서 묻고 답하기 다 했던 거 아닌가요? What team I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맞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이 속에 did가 들어가야죠. 만약에 이게 이걸 보고 현재 시제라 하는데 이 부분을 얘랑 상관없이 그냥 현재 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eam win.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얘가 대답하겠죠. 얘가 뭐라 그래요? He. 난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아이고야. 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He said. He said. He said는 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얘 뜻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 신발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봤자 이건 사실 한 덩어리야. 왜냐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너는 최선을 다했니 그랬더니 이 신발들 냄새 지독하게 만들려고. 뭐 끄덕끄덕이에요? 아닌데. Um. 자, 이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뜻이 몇 가지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네 가지. 그 중에서 뭐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럼 뭐뭐하기 위하여. 이게 얘가 이 부분에서 전체를 지배하는 건 얘야.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다 갖다놔요.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결국은 얘 때문에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뭘까요?
어떻게 또 만들기 위하여 이럽니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무지하게 떠들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 아홉 번은 떠들었을걸? 한글이야 한글. 나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뭐 긴 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라 했으니까 얘가 지배한다 했으니까 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난 만들기 위해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 왜? 너랑 나 1대1 하면서 너 한 다섯 번은 얘기했다.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나는 만드는 것을, 나는 피자 만드는 것을 원해. 나는 이 신발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것을 원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엄청 외웠는데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가 되는데 뭐뭐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다 했어요? 오, 퍼펙트. 누가 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뭐 만드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는 응? 왜 그랬니?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신발들을. 뭐뭐 하기 위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왜? 뭐뭐 하기 위하니 왜입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가 왜겠지. 책을 사기 위한 돈. 야, 너 주머니에 만 원이나 있네? 어? 그러고 나서 내가 걔한테 뭐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 이거 책 사기 위한 돈이야.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책 사기 위한이란 말. Where? 어디라고 그랬나? 어떤 돈이냐 안 그러겠냐? 무슨 돈이야? 어떤 돈이야? 책 사기 위한 돈이야. 야, 너 주머니에 2만 원이나 있네? 이게 무슨 돈이야? 어떤 돈인데 이거? 책 사기 위한 돈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한은 어떤 시가 됐네요. 응? 그럼 뭐뭐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즘 그 뭐야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 그치? 코로나 때문에. 그치? 너 네가 온라인 수업 어떻게 했을지 선생님 눈에 보인다. 혜민아 아무리 코로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네가 뭔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응? 지금 이 수업 방식을 너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 걔들한테 물어보면 걔들은 대답을 하는데 왜 혜민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점점 모르는 걸까? 응? 앞으로 이런 방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에 적응하고 그래도 네가 네 학년에 맞게 최소한 알아야 될건 알아야 돼. 응? 자, 만들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만들어서 행복해요. 그동안 막 피자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계속 망쳤는데 피자 만들어서가 뭐뭐 해서가 됐네. I'm happy to make pizza.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I'm happy는 나는 행복하다고 뒤에 to make pizza 왔는데 뭐 나는 행복하다 피자 만드는 것, 나는 행복하다 피자 만들기 위하여, 나는 행복하다 피자 만들기 위한, 나는 행복하다 피자 만들어서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리니까 피자 만들어서가 제일 잘 어울리잖아. 그러면 뭐뭐 해서는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왜? 왜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봤자 왜 최선을 다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준비됐어, 자민이? Why did you try your best? 이렇게 되겠지. 어? 자, 어떤 애들은 내가 혜민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애들은 얘를 이러고 있어. 시켜보면. 어? 엄마야? 어떤 애들은 이러고 있다고. 근데 혜민이는 이렇게 잘 고치잖아. 어? 그 센스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늘 문제죠. 어? 왜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 응? 피곤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4년 뒤 이맘때 후회는 하지 마. 그렇죠. 안 할 자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언니는 뭐 어디 간대요? 학교. 현일고등학교인데? 자,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된 Where? 이유는 얘들 때문이고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전치사 앞제비시고요. 삭스는 양말들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데?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at? 근데 이렇게 하면 양말 없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됐어요? Why? 왜? 그랬더니 양말 없이. 왜 그랬는데 양말 없이가 어울립니까? How? 어떻게 신고 다녔냐고 물었더니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어떻게? 아, 오늘 말? 그 신원이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뒷부분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tepped in the wood.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까?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뭐 밟았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He also did not wash. 쓰겠습니다. His feet. 역. 오케이.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우리말 질문 Why? 우리말 질문 were, 아, 왜 그는 행복했니? 영어 표현 Why were he happy? 오케이. 그래서 was가 were로 바뀌는 이유는 그 오케이. 그래서 핑크한 말 좀 넣어주세요. 워즈는 M is 의 과거형. 워는 R의 과거형.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왜 행복한지 묻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 이렇게 묻고 과거에 왜 행복했는지 묻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가 맞습니까? 어, 현재 왜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으면 Why is he happy? 라고 물을 거고 과거에 왜 행복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Why was he happy? 무슨 were입니까? 도대체 was가 were 왜 바뀝니까? 얘가 you로 바뀌었나요? they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대로 he고 he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고요?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데? 하다시 그거랑 비동사랑 그 양념식.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2 때 되면 거기에 현재 완료 시제 하나 더 붙고 총 네 가지 중에 니들은 중1 때는 세 가지까지 배운다. 그 중에 뭔데?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우리말 질문 일단 그러나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말 질문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네, 영어 표현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91 단어. 담임 준비됐다고? 네. 오. 시작하겠습니다. Inside. 이미 만나본 적 있고요. 읽어보고 뭐라고 했죠?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운대? 예를 보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 것 같네요. La. 오케이. 이런 걸 보고는 중학교 가면 무슨 품사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나한테 배운 걸로 무슨 시라 그래요? 이름심. 이름심이면 중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명사라고 하겠죠. 영어 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뭐 할 수 있는 애와 뭐 할 수 없는 애.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애와 이런 걸 붙일 수 없는 애 또는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애와 이런 걸 붙일 수 없는 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과 뭐 할 수 없는 것.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뉘고 셀 수 있는 것을 문장 속에 쓸 때와 셀 수 없는 것을 문장 속에 쓸 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철저하게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셀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뭐겠어? 법들이겠죠. 계속했어. Swimming suit. 오케이, 무슨 시니까? 이름시. 명사니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사용될 때는 이런 걸 붙이거나
또는 열어버리면 이런 걸 붙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런 걸 붙이겠지. 됐습니까? 명사를 가만 안 놔둡니다. 명사는 그냥 이렇게 자체로 쓰는 게 아니고 뭐를 갖다 자꾸 붙여요. 영어에서는 그게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n front of. Okay, 그러면 in front of people 하면 무슨 뜻이고? 사람들 앞에. 무슨 씨였는데? 이름. 이름 씨 명사였는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사람들 앞에.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구였는데 어디가 되고 있네요. 누구 사람들, 어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얘를 보고 전치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명사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삭스, 무엇, 양말. Without socks, 어떻게, 양말 없이. 전치사가 붙으면 what과 who가 아닌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치사가 그런 일을 한다. So는 얘들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얘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So called 할 땐 이런 뜻이겠죠. So called. 그래서 so가 문장 속에서 요건 뭐 다 똑같은 뜻이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가면 되고요. so가 문장 속에서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런 뜻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Wisconsin. 뭐 동네 이름이니까 Go to school. 아 참, 그러면은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I go to school.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간다. We go to school. 이제 중학생 될 거고 곧 배울 거니까 이런 거 보고 동사 앞에 와서 그 동사를 하는 형태를 보고 주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여자가 학교 간다. She's. 그쵸? 맞긴 뭐가 맞아. She goes to school 해야 되겠죠. 이게 she is go면 아까는 가다였는데 she가 오면 갑자기 가다가 아닌 게 되나? 응? 이 표현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하다시 두죠. 근데 얘가 주어가 she로 바뀌면 그냥 하다시 두가 아니고 뭐가 되면 돼? 하다시 does가 되면 되는 거죠. 무슨 is가 갑자기 왜 들어갑니까? 고가 가다가 아닌 게 됩니까? 갑자기 she가 오면? Bathtub. 무슨 품사니까? 네? 무슨 시니까? 이런 시. 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그 욕조를 다시 얘기할 때는 이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욕조들을 다시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쓰겠죠. 플로리다는 넘어가고 플로리다. 구미, 대구 같은 단어입니다.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should. 오케이, 나는 이걸 양념치라고 했고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고? 조동사. 조동사의 특징은 그녀는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야만 한다. She should.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형태대로 와야 된다. 그녀는 행복하다. 아, 그녀는 뭐 할까? 그녀는 부지런하다. 그녀는 부지런하다. 그녀는 부지런해야만 한다. She should her 원래 모습대로 쓰라매. 어? 얘 무슨 동사? 아, 비동사.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 쓸 일이 있으면 비로 써야 된다. should not 줄였으면 shouldn't. Should not. Onion.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것도 붙일 수 있나요? 네. 이건 못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죠? 어떨 때 어 쓰고 어떨 때 언 쓰는지 모르고 있구나. 다른 뜻 아니고 똑같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물론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얘기해 주지만 어디에 아무거나 뭐 한번 얘기해 봐. 아무 단어나 어디에 올 수 있는 아무 단어. 어 베스터 뭐라고? 어 베터. 그렇지 이건 맞지. 어 베터 맞는데 근데 왜 어 어니언이 아니고 왜 언 어니언 해야 되죠? 그 I, O, 그 아, 그러면 그러면 창문인데 창문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창문이 하나 있을 땐 뭐라 그러지? 어, 윈도우. 위 소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자, 글자로 하면 안 돼. 글자로 글자로 하면 안 되고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 소리는 모음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한테 여 소리도 예 소리도 모음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 모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요트라고 하는 야트인데요. 야로 시작하니까 어 야, 요트 셀 수 있잖아. 오늘 한 대 있으면 이래야 되겠다. 어? 야 소리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되겠다. 나중에 어떨 때 어고 언인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trange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 그러죠? 어떤 시? 어떤 시를 중학교 가서 뭐라 그런대요? 형용사. 형용사라고 한대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이고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얘는 뭐?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누구 때문에 where 됐다? In. 얘가 없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서. 그래서 얘를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 California. Where? Where? 무슨 시? 하나 시.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입는다. 에? 안녕하십니까? 그는 입는다. He wears. 오케이. 그는 입어야만 한다. He should wear. 뭐 할까 말까?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조동사의 규칙. Smell like 해서 smell은 무슨 뜻이고 like는 무슨 뜻이다? 냄새. like는? 뭐처럼. 어, 그러네. 좋아하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좋아하다죠. 냄새 일리가 없죠. 자, 얘가 좋아하다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얘가 무슨 시기 때문에? 하다시. 이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뭐뭐처럼 이란 뜻이 됐을 때 뭐라고 하냐? 얘가 자 좋아하다 일 때는 동사라 그러고요. 뭐뭐처럼 일 때는 뭐로 사용되다? 전체.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물건이 오네요. 예를 들어서 an onion.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했습니다. Orange. Orange. Sing. Sing. 무슨 시? 하다시. Sing. Song. Song.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 묻겠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오케이. 노래 한 곡 얼마든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겠네요. 이건 뭐예요? 읽어보세요. Music. Music. 음악. 실수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딴 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아, 저 시험지는 다 냈나? 아, 단어 시험도 쳤었구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읽기여서 미리 해놔. 응? 알겠습니다. 읽기 연습은 다 했어? 다 했는데. 그러면 일단 프린트 가져가서 오늘은 내. 하고 너는 왜 계속